Yo,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정상으로 들리지는 않죠. 제 목소리를 혹시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화요일부터 걸려가지고 지금 제 방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한 4일차 되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또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또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사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며칠은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는 미디어들도 있고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평소에 되게 보고 싶었던 미디어를 볼 거예요. 바로 모우지, 영 모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VVX라고 불리는 이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이게 5월 26일 날 업로드가 된 비디오인데 몽골 구독자분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피처링에 KA가 있고요. 모우지는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들 중에 항상 꼽는, 손에 들어가는 래퍼가 모우지죠. 어쨌든 모우지의 스테이라는 뮤직비디오로 모우지라는 래퍼를 알게 되면서 그 충격적인 곡 하나가 제가 이 래퍼의 팬이 되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저는 모지 스틸을 가끔 듣습니다. 저는 그 곡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 TVBX 이 곡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퀄리티적인 면으로서 굉장히 많이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영어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이제 좀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 모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TVBX를 시청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몽골 힙합 중에는 이렇게 뭔가 내셔널리즘을 잘 보여주는 비디오들이 많죠. 렛츠 고. 야. 제가 모지의 랩을 들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조용한 암살자 같다고, 닌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이거는 모지의 랩 스타일의 전매 특허예요. 기가 막힙니다. 야, 저거 뭔지 알아요. 몽골의 그 전통 이름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은 지금 생각나지가 않아. 제가 이 비디오가 멋있는 이유가 내셔널리즘을 좀 강조하고 뭔가 이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힙합 뮤직비디오를 트렌디하지 못하고 조금 촌스러운 느낌도 날 수도 있는데 모지의 랩 스타일이나 뮤직비디오 연출이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 아, 랩 스킬이 작살 나는데 촌스럽지가 않지. 야, 되게 오리엔탈적인 그런 훅인 것 같아요. 저 악기를 뭐라 그러지? 이거. 와. 오. 저 뭐지? 힙합 요즘에 레저 래퍼들 패션들 보면 그 루이비통 스카프를 약간 후디처럼 쓰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니까 되게 멋있다. 야오.
그 몽골어 특유의 발음에 그 나지막하게 깔리는 그 모지의 그 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오, 저 지금 소름 돋으려 그래. 제가 모지의 스테이 이후로 듣는 굉장히 전율적인 곡이에요. 스킬프람이 미쳤어. 아, 비디오를 되게 예술적으로 잘 찍었다.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대긴 하는데 예전에 지드래곤이 릴리리아라는 곡을 발표를 합니다. 피처링에 미스 엘리어스 데리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죽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출하는 장면이 영화 같으면서도 되게 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모먼트인 것 같아요. 아,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다. 야, 첼로처럼 들리는 멜로디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오히려 몽골의 전통 복장으로 딱 이렇게 후드드라고 같이 딱 서 있는 장면 있잖아. 진짜 멋있다. 아, 이거는 진짜 저 몽골의 아이덴티티도 들어가면서 힙합의 멋도 막 다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 모지의 랩은 다른 몽골 래퍼들이 막 이렇게 좀 뭔가 터프함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일 때 오히려 마치 저공 비행하는 스텔스 마냥 되게 낮은 목소리로 진짜 그 어둠의 암살자 같이 그렇게 랩하는 느낌이 저는 그게 너무 유니크했고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지의 랩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곡도 모지의 랩 스킬이 극대화됐어요. 저는 진짜 이거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영상미가 미쳤어요. 이거는 전통 복장을 입고 뭔가 몽골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매 있어서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대박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